저 강희 씨가 저기 라스 뭐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뭐 재밌게 본 게 뭐 공교롭게도 전설의 주먹집이에요. 어. 아 당연히 전 준비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냥 어차피 아, 저기에 뭐, 안 들어가 있나. 그냥 그거 캐릭터화해서 저걸로 봐야 되겠다. 아 주먹 순위권 내에 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이돌 중에서는 베스트 3 안에 들죠 강희. 아니요 탑이죠. 탑이에요. 아니 제가 근데 그게 예전에 그런 일들 때문에 아 그래도 섭외 오면 아 열심히 가서 없던 말도 지어서라도 해. 방송도 오래 쉬고 했어요. 그 주먹 이운다 그거 보니까 아이돌에 한 친구가 나갔더라고. 네. 그렇죠. 제국의 아이들. 제국의 아이들. 태양이라는 친구가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어떻게 심하게 때리셨어요? 아니 그거 보면서 강인도 한번 나가볼만 하나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 근데 저는 아, 저는 겁이 많고 맞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입만 살아있어요 사실은. 주먹 얘기를 토크쇼에서만 하고 싶어요. 그럼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삼진아웃은 안 됐기 때문에 이진이죠 아직. 이진. 네. 일진 아니에요? 일진. 아, 이진이죠 이진. 이진이에요? 삼진이야. 아, 내가 모르는 또 일진이 어, 있어요? 있어. 연타로 또 있어가지고 아, 짧은 시간만 한 달. 타박 그게 있었어. 정확히 한 달. 타박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조금 강렬했었던 거야. 사실 그래가지고 거의 동타였죠. 어, 그렇지 동타였지. 그래서 그래서 일진으로 보여. 그래서 나 하나를 봤구나.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무탈하게 지낸 지 몇 년 됐죠. 무탈. 아니 군대 갔다 온 지는 2012년도에 전역을 했으니까 2년 넘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무탈하게 한 2년 있었으니까 네. 이제 의기소침하지 말고 네. 이제 편안하게 방송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제 주위 분들 가족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이특 씨가 오늘 나와가지고 라스 DJ들한테 마음껏 까달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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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특은 예. 별로 깔 게 없어. 예, 깔려면 뭐 은혁이나 뭐 이런 애들 까야지 뭐. 은혁이 낫지. 네, 저요? 은혁이 진짜 많지. 제가 왜요? 뭐. 형이 저 숟가락 하나 놔줘. 숟가락은 딴 애야. 숟가락은 딴 친구입니다, 예. 딴 친구. 숟가락은 빅토리하고. 예. 그냥 아, 여기는 딴 자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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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자복인가? 아, 아, 반자복. 은혁이 눈동자였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요. 눈동자하고 숟가락이. 전구였나, 저기? 병문 아닙니다. 그래. 병문 아, 형이 왜 형님으로 얘기를 해? 환자복이 환자복. 네, 환자복. 숟가락은 아닙니다. 숟가락은 아니지. 그건 SM이야. 숟가락도 SM이야. SM이니까. 라스는 약간 말 한마디 안 해도 분량을 뽑는 것 같아. 가만히 있는데 제 분량이 좀 아, 근데 진짜 좋은 방송이에요, 정말. 근데 사실 이제 기획사가 커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거에 비하면 숟가락 사건이라든지 환자복 사건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낭만 있는 거예요. 낭만 있는 거 같아.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 되게 사건 타이틀이 되게 좀 순수하다. 숟가락 사건, 환자복. 환자복 사건도 그렇고. 강희 씨가 보기에는 웬만한 건 다 순수해 보이죠. 강 씨가 될 것도 너무 아니죠. 귀여워 보이죠 사건들이. 아, 저 한때 너무 힘들었던 게 그 일 있고 나서는 막 껄렁껄렁한 친구들도 어 제가 봐도 무서운 친구들인데 보고서 저를 보고 놀래더라고요. 어 강인이다. 이러고 놀래시는데 그리고 심지어 아직도 군대에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얼마 전에 저 친구들하고 순댓국밥 먹는데 아주머니가 아이고 빨리 전역해서 제대하고 TV에 나와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한참 활동하고 있는데 머리를 보시더니 아유 군인이 어떻게 머리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야.